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신혼부부들이 꼭 찾아와야 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바로 시몬스 갤러리샵에 왔습니다. 침구류부터 매트리스까지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직접 보면서 어떤 힘템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손수들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한번 확인해보러 가실까요? Let's get! 근데 그때 시몬스 선택한 이유가 나 그게 되게 끌렸어. 신발 보증이라 그러더라고, 매트리스가. 그래서 매트리스가 망가지는 신입원 보증해준다고 하는 말에 그게 되게 끌렸던 것 같아. 사실 그게 되게 크다. 사실 10년이라고 하면 짧은 기간 절대 아니잖아. 그리고 보통 매트리스가 사실 거의 핵심인데, 어떻게 보면, 그지? 이게 우리가 샀던 프레임인데? 조금 달라. 위에 저거는 똑같거든? 근데 밑에가 우리는 좀 뚫려있는데 얘는 막혀있어. 그러네. 근데 이 프레임이 근데 프레임 스타일은 되게 비슷하다. 원목스를 들으셔서 지금 약간 우리 집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야. 여기가 더 깔끔하네, 우리 집보다. 여기 약간 룸세트가 이게 아예 룸세트라고 해가지고 매트리스, 프레임, 룸세트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놨네요, 보니까.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프레임은 따로 룸세트면 얘랑 쟤인가? 그리고 월마다 페이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것도 되게 특이하다. 시몬스페이 이거 되게 혹하는 것 같아. 왜냐면 한 번에 600만원짜리 매트리스 사기 부담스러운데 그냥 월마다? 이게 몇 개월 기준으로 나온 거지? 무이자로? 3년 동안 이 가격을 내가지고 이걸 샀을 때 시몬스페이라고 오퍼를 하고 있는 거네. 이건 진짜 할부의 마법이야. 되게 갑자기 근데 이자 안 붙잖아. 감당 가능한 돈처럼 여겨져. 이제 안 붙고 하니까 이제 안 붙으니까 진짜 한 번 더 이득 아니야? 캐모샤가 몰랐는데 시몬스의 이제 베딩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라는데 그죠?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매트리스랑 이런 게 지금 디테일하게 지금 놓여져 있으면 이쪽은 캐모샤 브랜드 마이 시몬스라고 되어 있는데 캐노샤가 어떻게 보면 베딩의 또 다른 이제 네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시몬스에서 지금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지금 이런 이불이라든지 이런 베개 이런 거를 지금 컬러별로 이렇게 진열하고 있는데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게 깔끔하게 입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불 같은 거 되게 폭신폭신하고 그 친구 되게 특이하다. 그 끝에 박음지라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? 아 이게 진짜 스티치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식으로? 우와 그치? 되게 특이하다. 저것도 마찬가지고 위아래로 위아래로 사방에 다 이런 스티치가 있어. 대박이다. 또 그렇게 디테일을 강해. 난 몰라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우리도 사실 매트리스나 이런 침구류 같은 경우에 프레임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또 의외로 이불도 우리가 그 산 거 뭐였지? 구스? 그걸로 해가지고 딱 넣어놓으니까 이게 따뜻함이 확실히 달라. 우리가 편하게 누워있지만 위에가 추우면 계속 이불을 찾게 되잖아. 그래서 내 생각엔 베딩도 무시 못할 요소인 것 같아. 그지? 여기 이렇게 와보니까 이런 게 너무 좋다. 직접 이렇게 인테리어 스타일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이렇게 각 스타일별로 매트리스, 침구류, 또 베딩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뭔가 그려지는 것 같아. 내가 어떤 스타일로 신혼부부들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꾸며두면 좋겠다.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괜찮네. 그리고 아예 돈 많으면 이제 보니까 그 룸세트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주면 이렇게까지 다 해주는 것 같아 느낌. 귀엽다. 약간 되게 뭘 놔도 잘 어울릴 것 같아. 그냥 베개를 주황색 베개 놔도 괜찮고 초록색 베개 놔도 괜찮고 보색 베개 놔도 괜찮고 약간 포인트가 돼주네. 일반 폭신폭신하고 신혼을 위한 뭐라고 해야 되지?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신혼부부가 반드시 들려야 할 공간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그러니까 안 되지? 논산 시몬스 갤러리 샵인데요. 같이 논산 어떻게